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오늘은 아주 저 먼 곳에서 살고 계시는 두 분의 부부와 또 다른 한 분, 다른 지역에서 또 오신 분하고 같이 산행을 함께 하는데, 역시 오늘도 참살이 벗어 산행을 하러 왔습니다. 자, 바람은 시원하게 불고 비 온다는 소식은 있었지만 복들이 많으신 분들이라 비 소식은 없고 아주 기분 좋게 지금 산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버섯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개능이 버섯입니다. 개능이 버섯.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개능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개능이가 이제 여기서 나오고 시작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곧 있으면은 참능이도 보일 것 같은데, 실제 이 가운데 있는 버섯을 보세요. 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라지 못하고 이대로 소멸돼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야, 진짜 안타까운 거가, 이 숲속이 지금은 버섯이 꽉 찼어야 되는데 기존으로 나와 있던 버섯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버섯 죽은 형태들만 이렇게 남아 있고, 거의 버섯이라는 것을 자취를 감췄습니다. 고작해야 이렇게 무당버섯만 보이고 있네요. 자, 오늘의 첫 참사리 버섯을 만났습니다. 애석하게도 벌써 이렇게 색이 변하고 탈색되가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오,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가 줄사리 밭입니다. 여기 줄까요? 자, 이거 줄사리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쭉 해서 저 우역까지입니다. 보이십니까? 야, 이거 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따세요. 네. 또 하나 봤습니다. 자, 싱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 우역까지. 요 주변을 또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이거 따세요. 왜 가자고? 빨리 따세요. 먼 데서 오신 손님들 이거 가방 채워야지. 밑으로 누가 됐을까? 아, 거기가 빛이 안 나는구나. 가져가. 칼을 줘. 나도 칼을. 이게 얘들도 위장을 하는 거라. 그 밑을 잘 단둘이 해야지 먼저 담은 것까지 쓸 수가 있어요. 비닐 하나 드릴까요? 노랑사리를 하나 봤습니다. 노랑사리. 보세요. 색깔도 참 이쁩니다. 여기도 옆에도 나오고 그러네요. 야, 비가 얼마나 왔었으면은 이 나와 있던 버섯들만 겨우 명맥을 잇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버섯들이 마치 끝난 듯이, 새로 나올 버섯들이 얼굴을 안 비치고 있네요.
비가 너무 안 올 때도 속상하더니 너무 와서도 또 이렇게 버섯들이 전부 나오다가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쌀이 버섯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쌀입니다. 보라쌀. 진짜 싱싱하게 나오는데 힘은 좋은데 세력이 약하네요. 아, 이 부분이 전부 쌀이밭 했던 곳인데 버섯이 없습니다. 딸랑 이거 하나네요. 아, 쌀이 하나를 만났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줄사리로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좋은 거가 또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크대. 예. 좋은 까지. 끝. 자, 오, 아유, 이거 뭐 오늘 그래도 체면 치료는 하게 됐습니다. 사부님도 체크하세요. 예, 까세요. 자, 오늘 그래도 별로 많지는 않아도 이 정도면 아주 대박 중에 왕대박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다가 아주 좋은 것들 많이 나왔네요. 그래도 이 빗속을 뚫고서 이렇게 자라서 나와서 먼 데서 오신 손님들한테 손님 대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빨리 따세요. 다음부터는 통하고 모든 준비물을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잘 가져가겠나. 응. 네. 아, 이미 마탱이 간 쌀이버섯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 내년을 위해서 푹 다시 자라기 바랍니다. 자, 여기 또 대박으로 만났습니다. 이야, 이게 그래도 이나마락도 보여주는 거가 정말 다행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여기 옛날이 아니라 지난해만 같았어도 이 밭이 전부 다 쌀이로다가 일궈져 있었던 땅이었는데. 자, 또 만났습니다. 그래도 오늘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여러 개를 만나가지고 정말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기 또 밟았어요 내가. 야, 이거 뭐 어차피 다듬는 거 잘 다 자동으로 다듬어졌네. 아, 오늘 처음 송이사리를 만났습니다. 송이사리. 송이사리의 모습은 일반 잡사리나 붉은사리, 노랑사리들은 대가 없습니다. 하지만 송이사리는 기둥이 상당히 굵다는 거. 아, 근데 버섯이 성장을 못하네요. 아직 애기라. 자, 그래도 뭐 오늘 먼 데서 오신 손님들한테 선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제대로 된 흰털 깔때기 버섯 땅느탈입니다. 어휴, 진짜 아주 소담스럽게 아주 기둥도 짭짤합니다. 대두. 야, 잘 생겼습니다. 아주. 아, 이거 주발버섯인지
무슨 버섯인지 이름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납니다. 하루에 뭐 몇 가지씩 이름 모르는 버섯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버섯도 아, 내가 알기로는 식용버섯으로다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발버섯? 주발버섯으로다가 기억나는 것 같은데, 어쩐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름은 알려드리기로 하고, 아, 색상이 참 너무 곱습니다. 자, 오늘도 배낭 한 짐씩 지고서 무사히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버섯은 안 하고 거의 참사리 버섯만 하고서 먼 데서 오신 분들 때문에 일찍 하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